there. So this is a very important aspect. And the video basically shows how the experience will be that our users should experience. Let's take a look. So we tried to develop something that really fits your travel time. And currently this is an important aspect. Or also when you're in the car consuming media, just that what you look at doesn't fit the time movement. And actually, by combining these two things with almost no latency, more people can enjoy media.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지. 자동차 스스로 길을 찾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신호등이라든지 사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다 모아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다 준비가 되었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우디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는데 아우디는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는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도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요. 미래의 자율주행차들은 운전대가 없고 보면은 앞에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운전하는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술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요. 아우디 자율주행차를 보면은 범퍼 부분에도 LED가 들어가서 다양한 입체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당장 상용화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 관전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이것만 볼 뿐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여줍니다. 의자가 들썩거리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드라이빙 코스가 나오면 드라이빙이 하는 모습을 차 안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게 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떨리는 게 보이죠? 저 앞에 어벤져스가 재생이 되고 있고요. 차가 저 영화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 안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화 감상을 할 때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카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아우디가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선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우디의 미래를 만나봤습니다. 아우디가 그리는 자율주행차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제 운전할 필요 없이 차 안에서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 빨리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디가 만드는 자율주행차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